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 쇠고기를 가지고 한우 불고기 만나는 양념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양념은 수입 쇠고기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우 불고기 하실 때도 쓰셔도 되고요. 돼지 불고기 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수입 쇠고기를 한우 불고기처럼 맛있게 양념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요. 이게 수입 쇠고기 제가 600g을 샀습니다. 600g인데 수입 쇠고기는 냉동이죠. 냉동을 사서 해동을 시켰는데 이렇게 핏물이 흘러났죠. 수입 쇠고기의 냄새, 그 누린내를 제거하는 데는 핏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핏물을 제거하고 볶아 놓으면 누린내가 안 납니다. 고기 핏물을 제거할 때는요, 자,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 하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고기를 담아요. 이 모양이 너무 주무르면 불고기 모양이 좀 흐트러지니까 좀 살살 주무릴게요. 제가 완벽하게 100% 핏물을 빼낼 수는 없지만 빼낼 수 있을 만큼만 빼내겠습니다. 크게 많이 주무르진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꾹 짜고요. 그래도 이렇게 핏물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키친 타월을 깔고 밑에다가 그 위에다 고기를 이렇게 얹어서 마저 핏물을 마저 제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핏물을 대충 좀 제거한 소고기를요, 이렇게 볼에 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설탕을 한 숟가락 넣고요. 이게 설탕을 먼저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은 소고기가 연육작용을 해갖고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물러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놔두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냉장고에 넣어서 한 30분 뒀다가 하세요. 불고기 양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양파 하나로만 맛을 내는 걸 가르쳐 드리는데요. 여기에 배나 다른 과일이나 또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가장 작은 재료를 가지고 불고기 맛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자, 양파 한 개도요. 자, 물을 종이컵에 자, 하나 하고요. 반 개만 넣을게요. 자, 이걸 먼저 갈아줄게요. 믹서기에. 10초만 갈아주고요. 여기에 양파가 조금 덜 갈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돼요. 어차피 불고기에 넣으면은 약간 덜 갈린 양파도 다 그냥 익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마늘은 자, 큰 스푼으로 밥 숟가락으로요. 자, 두 개 넣고요. 이거는 쇠고기 불고기 한 근에 관한 양념입니다. 자, 넣고 올리고당을 넣을게요. 올리고당은 반 컵만 넣을게요. 진간장은 소주잔으로 하나 반 넣겠습니다. 진간장은 소주잔으로 하나 반만 넣고요. 맛술은 자, 이렇게 소주잔 한 잔 넣습니다. 그리고 자, 이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는 자, 수저 좀 자, 반에 반 수저. 참기름 넣을게요. 불고기는 참기름이 들어가야지 그 냄새가 한 스푼 넣습니다. 불고기 양념을 여기다 이렇게 부어요. 여기다가 고기 양념해 놓은 곳에다가요, 자, 양파와 대파를 조금 썰어 놓겠습니다. 양파와 대파를 조금 굵직하게 썰어 놓으면 돼요. 고기 볶을 때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대파, 이거는 좀 큰 거거든요. 대파가 좀 작은 거면 한 두 개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양파 한 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채워 놓으면은요,
소고기 불고기 양념이 일단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한번 구워볼게요. 프라이팬을 좀 달궈야 하니까 불을 좀 세게 했고요. 자 이거는 소고기 불고기 양념 한 거는 이렇게 좀 주물리셔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소고기는 국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굳이 코팅팬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냄비나 이런 스팸팬 쓰셔도 됩니다. 불고기는 국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팅팬 아니라도 스팸팬이라도 충분히 이렇게 볶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엉켜 있는 거를 이렇게 살살 뜯어서 이렇게 살살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불이 센 불이거든요. 센 불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따가 물이 조금 준다 싶으면은 약한 불로 고치면 돼요. 근데 아직은 국물이 있기 때문에 센 불에서 충분히 볶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매운 게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린이나 또 매운 거 못 드시는 어른들 드시면 좋아요.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청양고추 같은 거 한 두 개 정도 썰어 놓으셔도 됩니다. 물론 버섯 넣고 싶으신 분도 여기 버섯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 자작하게 드시는 게 좋잖아요. 너무 바삭 마른 것보다는. 자 이제 고기가 다 구워진 것 같고요. 당근 있으시면 당근은 색깔 내기 위해서 조금만 넣어줄게요. 당근이 없으셔도 충분히 맛있는 불고기가 됩니다. 당근이 있으면 조금 더 예쁜 불고기가 되겠죠. 자, 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통깨 좀 뿌려주고요. 아주 맛있는 불고기 완성되었습니다. 상어 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